자, 갑니다. 이번에 스카이림 새로운 모드 준비해왔습니다. 이어서 가도록 하죠. 이번에 준비한 모드는 네크로맨서 캐스트 모드라고 하고 기존에 알려져 있던 모드랑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퀄리티인지는 저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모드를 우연히 찾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판교라 있는 거를 카페에서 배포되어 있는 거를 받아왔습니다. 저번에 이렇게 했었죠? 여기까지였죠? 옷좀 들어왔으니까 한번 옷이라도 갈아입고 시작을 해보죠. 금방 안 걸리니까. 오래 안 걸리니까. 방자가 바뀌었나 근데? 좋아요. 이번엔 네크로맨서 퀘스트 모드로 할 거고요. 양손 도끼 마음에 드는데 그냥 쓸까? 장비나 바꿔주죠. 버려. 몸에 딱 붙는 중갑 세트 입고 싶은데 그런 거 없나요? 졸라 쎄 보인다. 장비죠, 장비. 중갑에서 그퍽 중에서 보시면은 얼굴이 있거든요. 뭐였더라 이름이? 사신의 얼굴인가? 아 찍혀있네. 그러면은 몸통만 사면 되죠. 상의, 하의, 장갑 이렇게 세 개만 끼면 되죠. 얼굴 멋있게 생겼네. 어디서 구해야 되지 옷을? 엄마야, 옷을 누가 팔더라? 하도 오랜만에 들어와서. 아니, 이 게임 옷을 사는 게 아니라 뺏어 입어야 되는데. 뺏을 만한 NPC를 저번에 죽였기 때문에 구매를 해야겠네요. 야, 스카이림을 하면서 내가 오랜만이라는 말을 하다니. 저기서 튀어나오냐? 나는 상의랑 건틀렛과 하의가 필요하네. 바우가 세트였나? 아, 하이랑 따로 돼 있지. 철제. 이렇게 철셋으로 입고 가죠, 오늘은. 오늘은 좀 로우 프렌들리하게 철셋으로 갑니다. 지금 내 노예들이 다 싸울 거기 때문에 저랑 관계없는디고. 나름 괜찮지, 철셋도? 약간 그지 같긴 한데. 나 장비가 너무 많다, 근데. 팔아야겠다. 어디. 이런 걸왜 갖고 있을까? 그렇게 쓸모없는 거를. 아, 이게 아니야. 나다딴거다 팔아야 되는데. 무기. 여기다 내가 주고 갈게. 너 어떻게 버리더라? 아니야. 알키 둔기 검은 가져가고. 아, 이것도 가져가자. 이걸 버리고 이걸 가져가자. 이렇게 하고. 다 너무 좋은 것만 있는데? 이거 버리자. 이거 버리고 이렇게 해서 가자. 가자. 그럼 빠르게 퀘스트 모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퀘스트 모드는 던스타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던스타 어느 위치에 가면은 경비병 시체가 있고 걔를 인해서 퀘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가벼운 설명과 함께 가도록 하죠. 던스타로 가시면 이쪽이에요. 던스타 변두리라고 써있어서 못 찾으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이쪽입니다. 네, 해골이 있죠? 제거해줍니다. 제거. 아! 잠깐 죽었어? 왜? 왜 죽었어? 왜? 왜? 왜 죽었어? 뭐 가자 일단은. 아,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해골이 있는데 세냐? 네가 나 죽인 거야, 솔직히 말해.
잘못해서 나 죽인 거지. 스켈레톤이 있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경계병 노리크가 있습니다. 경기가 하면은 비질런트 빌드 약간 나고, 역시 아무래도 경계병이 이런 녀석들 처리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경계병과 대화를 하면 돼요. 대화를 하나 수색을 하면 돼요. 두 개를 수색을 하고 찾는 것과 질병을 데려가면, 이러면 망령이기라는 캐스트가 나오죠. 블러드 메인 묘실에 가기. 읽어보죠. 이걸 가짐과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책을 읽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계병 쪽지와 알림이 있는데 알림을 먼저 읽죠. 누구든지 쪽지를 읽고 있다면 스탠다드 경계병의 시체를 봤을 테지. 이것이 벌레의 왕의 진정한 후계자 반투스 트루고이스의 앞길을 막아선 자의 최후임을 알라. 아, 이거는 경계병이 쓴 게 아니라 얘를 죽인 놈이 쓴 거네요. 반투스 트루고이스. 반투스 트루고이스. 이름 더럽게 짜증나게 돼 있는데. 쪽지 보자. 지도갱신. 경계병 노리크. 던스타 남쪽에 블러드 메인 묘실을 조사하길 바란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일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을 텐데 사령술이 행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묘실을 정화하고 문제를 일으킨 네크로맨서를 제거하라. 조심해라. 블러드 메인 일족은 강력한 전사들이었다. 그들이 대살한다면 강력이 될 것이다. 스탠다드의 분노가 함께하기를 지킴이 카르세트. 하... 그러니까 네크로맨서가 강력한 전사들이 있는 가문에서 소생술, 강령술 이런 걸 연구하고 있나 보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가죠. 어디야? 여기야. 멀진 않네. 걸어서 갈까요? 혹시 모르니까. 이벤트 있을 수도 있고. 잠깐만요. 아. 어디서 양냄새가 이렇게 나지? 이번 아 옷 좀 입을게요. 뭐야? 아, 진짜 불안하다 이거. 자, 어찌됐건 이번 캐스트보다는 들었다시피 네크로맨서에 관련된 모드고요. 엔딩에서 최강의 네크로맨서가 될지 아니면 최강의 네크로맨서를 잡은 사람이 될지 두 개를 아닌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궁금하네요. 일단 네크로맨서 컨셉도 있기 때문에 전설 시작을 했지만 데스라도 쓰고 있고요. 얘는 왜 이러고 있고요? 얘는 왜 이러고 있어요? 뭐하니? 야! 어디서 지금? 뭔데? 야, 오랜만에 들어왔는데도 정말 키는 잊어버릴 수가 없다. 야, 역시 스카이림은 스카이림이야. 영원히 묻혀있는 곳이지. 괜찮은데 딜? 레벨업. 지구력을 찍죠. 찍죠. 아라라라라. 아, 왜 이렇게 혀가 꼬이냐. 자, 갑니다. 블러드 묘실로. 오고 있니? 빨리 와야 돼. 왜 세 명이서 오니? 쟤 누구니? Take this and hold on to it. I'll be back for it later. No time to talk. Snitch or double cross me and I'll kill you. 뭐야 얘는? 야. 뭐냐? 어이가 없네. 뭐냐? 뭐 준 거야 심지어? 이거 준 거야? 야, 다 서로 가져가라. 그진가? 나한테 동량했으면 내가 더 좋은 것도 줄 텐데. 이해가 안 되네. 자, 이동을 계속합니다.
빨리 좀 와줄래? 어, 오랜만에 도끼 드니까 되게 기분 좋다. 어, 야, 무슨 도끼를 검처럼 휘둘러. 짧게 잡고. 얘가 블러드 묘실, 블러드 메인 묘실이네요. 블러드 메인가의 묘실이란 뜻이겠죠? 출입문 열어줍니다. 이런데 한가운데에 묘실이 있어. 어, 되게 깔끔하죠? 일단은. 어, 역시 스카이림이 갓겜이긴 해. 이런 거 보면은 옛날 골짝짝 게임인데, 옛날 고전 게임인데, 솔직히 이 정도 되면은 연도를 생각하면 제 장군 어떠도 갔니? 뭐 가다만 가면 나오겠지 뭐. 가죠. 뭐야? 어! 쪽지를 가지기? 나 좀 올려주면 안 되니? 잠깐만. 내려가는 거야, 설마? 아니잖아. 나 좀 올려주면 안 될까? 이거 올라가게끔 만들려다가 실패한 거야? 아니면 뭐 원래 못 올라가는 거야? 원래 올라가는 게 맞잖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왜 이렇게 만들었어? 나 좀 올려줘. 원래 올라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설마 테스트를 안 해봤나? 모두 만들고? 아, 길이 없는 거야? 뭐야? 어. 야, 올려줘! 아, 극혐 1스택. 아, 결국 트시를 쓰게 하네. 1스택. 맵 이상한데? 뭐야, 역시가 선이 된거죠? 반투스 드르고이스의 편지. 어, 글씨 되게 작다. 침입자, 네가 맞서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이곳에 온 순간 네 목숨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을 알아라. 나는 죽지 않는 존재의 정점이자 삶과 죽음의 지배자이며 가장 강력한 망령의 사도 리친이라. 벌레의 왕, 즉 위대한 매니마커 힘을 물려받은 벌레의 지팡이 손을 쥐고요. 피벌레 투구를 쓴 사령수사의 신일진이 너처럼 나약한 필멸자 따위는 하찮을 뿐이다. 네가 썩어있는 시체가 온 탐리엘을 정복한 언데드군의 일원이 되는 것을 영감으로 알아라. 내 방으로 찾아와라. 가슴을 잡아 뜯다 심장을 꺼내고 영혼의 망령으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합니다. 아마 리치라 그랬으니까 드래곤 프레스트 기반이겠죠? 생긴 거는 가지기라고 해서 가져가는 건가? 쪽지를 가지고, 네, 반투스 두르고이스를 죽여라 라고 합니다. 가죠. 어, 뭐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우, 야, 나 전사야, 나? 어디서? 강하죠? 휴먼업 쓸 필요도 없는데, 센데. 좋아. 드래곤 도끼야, 드래곤 도끼. 최강의 도끼. 드래곤 도끼. 좋아요. 불은 왜 뜨는지 모르겠네. 회복폭 때문인가? 아자! 아니 좀 많다? 데미지 1씩 박혀. 나도 언데드인데 이렇게 박혀도 돼? 난이도는 뭐 그렇게 높지 않네요. 이게 기본 던전이랑 비슷하다 그랬어요. 난이도는 어렵지 않으니까.
모두 호환을 위해서 어렵지 않다 그랬나? 나는 그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드럽게 가면서 맘만 볼 겁니다. 길 좀 보자. 아, 이거 맞는 길이야? 그럼 저쪽으로 가는 게 먼저네. 다 보려면은. 약간 성의 없게 싸우긴 하는데 다 이런 거죠 뭐. 아, 해보니까 스카이님이 바운드 바이 플레임보다 체력감이 좋네요. 내가 스카이림을 너무 멸시했어. 가카이림이지. 여기서 군주가 나오냐? 왕도 당하냐? 좋아요. 아, 썸네일 좀 찍을걸. 찍고 올까?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썸네일 각이 나왔었을 거야. 나 찍고 있어. 너무 안일하게 했다. 이 영상이 따로 없기 때문에 썸네일 각을 내가 재야 되는데 잊고 있었습니다. 1인칭으로 해서 한번 보고 올걸 묘시를. 근데 이 블러드 메인이라는 가문이 전부 드로거네요? 그러니까 원래 고대 노르드 전사, 노드 전사 이런 거였나 보죠? 장미가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 벌써 나왔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분량 어쩔 거야. 야. 잠깐만 야. 야, 무슨 고개 돌리니까 바로 나오냐? 위로 같은 거 없어? 아니야, 뭔가 있을 거야. 얘 잡으면은 얘가 뒤로 막 빠지면 사라지고 싸우다가 진짜를 찾으러 가는 그런 게 있을 거야. 나 지금 노드 플러스 뱀파이어라서 엄청 야, 벌레 투구네요. 저게 냉기 강하거든요. 안 달아요. 냉기 맥스입니다. 저항력 노드 플러스 흡혈기예요. 하필 냉기네. 쟤도 운이 없네. 쟤도 루나 블러드 메인. 이름은 무슨 일본 애니메이션 금발 로리 같은 느낌이네요. 갈까 루나? 아, 뭐야 루나. 아, 다른 몹이 있나 보구나. 아, 얘네. 얘가 블러드 메인이네. 노드 영웅의 검. 뭐했냐? 하나도 안 달아. 일단은 너의 지팡이를 내가 많이 갖고 싶은 관계로. 열심히 때리면 막 올라갑니다. 중간도 잘 안 올라가네요. 이게 내가 전체적으로 지금 밸런싱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낮은 능력치인 양손 배기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다 잡은 거예요? 벌레 지팡이. 영구적으로 씨를 일으켜 세워 당신을 위해 싸우게 합니다. 인간형 시체에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벌레 투구. 언데드가 무한히 대사를 움직이게 할 수 있지만 모든 종류의. 진짜요? 잠깐만. 언데드를 무한히 되살린다고? 야, 간모든데? 역대급인데? 야, 간모드잖아. 잠깐만. 야, 뭐야? 야, 너도 대사라는 거야 그러면? 넌 아니냐? 넌 아니구나. 너는 야, 대박. 대박 모드 가크로맨서 간다. 야, 최강의 네크로맨서가 된다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진짜 최강 맞네. 그러면 드로그를 끌고 다니면 솔직히 최강이지. 야, 이거 다 필요 없겠는데. 무적인데
무기 하코네 검이랑 벌레 지팡이 딱인데 그리고 다니면 되겠는데 무적이잖아 이러면은 대박 모드였어 어 거기다 소울잼도 무한이야 나 근데 나가는 길이 없다 나 이거 떨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아니 보상이 되게 좋네요 맵은 되게 짧은데 맵은 진짜 황당할 정도 짧은데 보상은 끝내주네 이 모드 삭제하면 안 되겠다 아 너도 블러드 베인이냐? 어 대박이다 다 모여봐 나 어디로 나가야 돼? 길이 있는 거야? 아 여기 스카이림으로 가는 길이 있네 여기라고? 가자 노예들 가자 노예들 노예들 어디감? 버서야 노예들 어디다 두고 왔니? 아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아 비켜 야, 뭐야 내 노예들 다 어디감? 벌레 노예 예이 가자 좀 놀아보자 들어오고 잔뜩 나오는데 가서 아, 일단 빠른 이동을 해봐 그치 근데 비켜줄래 얘들아? 대박인데 이거 이름만 뜨지 말 이름 뜨지 마봐 야 이제 비켜봐 근데 아 비키라고 야 비켜 약간 쓰레기다 불멸의 언데드 군단 야 훌륭해 썸네일 각이야 잠깐만 기다려봐 야 이거야 딱이야 지금 여기야 오라이 해줘 없애버려 뭐야 뭔 소리야 저거 뭔 소리야 야 짱 많아 아 잠깐만 장군님이 너무 세요 밸런스가 개판입니다 여러분 언데드 거인 됨? 안 되네? 아, 제한이 있네, 레벨 제한이 있네. 일단 가자. 야, 이거, 화이트런이지, 뭐. 그쵸? 화이트런이죠? 여기 토하면 안 돼. 뒤에서 토하면 안 돼. 돌아가. 돌아가 야 저 딴 데서 소해 게임이 멈췄습니다 멈췄구요 매우 추고 당황스럽게 왜 멈추고 그래 마라는 사랑과 자비의 여신입니다 그 리프턴에 그녀의 사원이 있습니다 너희들 가자 오늘 화이트런 작살난다 다 따라와
못 가는데, 못 들어가는데? 야, 그렇게 나오면 나는 걸어서 들어갈 거야. 그럼 나 걸어서 들어갈 거야. 그냥 터지겠는데 이러다? 아, 일단 네크로맨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지팡이는 이거 진짜 완전 내 취향이다. 언데드를 연구노예로 만들어서 무한대로 데리고 다닌다는 거. 이건 진짜 완전 다 어디감? 다 어디감? 아,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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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야, 가자. 야, 밖에서 보니까 별로 없다. 들어가자. 나한테 맡겨. 내가 다 뚫어버리겠어. 아,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너희들 잠깐 다 쳐봐. 나 이거 벗으면 너희들 다 기절하냐? 그래도 딱히 사라지진 않네. 소환이 이미 걔네들은 안 사라지는구나. 가자. 빨리 안 와? 이거 누구 건데 이렇게 바닥이 널브러져 있냐? 아! 아. 네. 이런 모드였구요. 호환이 안 받나 보네요. 저희도 초반에 먹으러 가면은 고통받겠다. 쎄서. 자, 근데 튕기지도 않아요, 심지어. 자, 잠깐만. 잠깐만요. 닫고. 아, 불편하네. 뭐,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스카이림 네크로맨서 모드였구요. 굉장히 짧았습니다. 일반 던전 정도라 그래서 약간은 좀 파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일반 던전 되게 기니까 스카이림은 일반 던전보다 훨씬 짧았어요. 하지만 보상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약간 네크로맨서의 특색을 살린 듯한 보상. 오, 뭐하니? 거기서 있어라. 아, 아주 괜찮은 모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 퀘스트 모드의 이름은 저도 모릅니다. 아, 진짜로 몰라요. 아, 지금 들어가서 알아볼게요. 넥서스 메이저 들어가 보자. 이 퀘스트 모드 칸에 분류가 되거든요. 제가 모아놓은 퀘스트 모드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는데. 잠깐만요. 왜 매니저가 안 나오냐? 어느 모드였더라? 아, 잠깐, 어느 거지? 하도 많아서 등록된 것 중에서 이거다. 망신의 길이라는 모드고요. 망신의 길이라는 모드고. 흥미있으신 분들은 넥서스에 찾아서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뭐 찾은 다음에 모드 이름을 검색을 하면 한글화 파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의 스카이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갔는데 좀 빨리 가는 감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모드도 했고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이만 뿅!